에스겔 강의 18강, 에스겔 3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본문은 파로, 이집트의 파로와 사탄의 영적인 연관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신 부분,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32장 열두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 이집트 왕 파로를 위하여 애간을 지어 그에게 말하라. 너는 민족들의 젊은 사자 같으며 너는 바다의 고래 같으니라. 내가 내 강대에서 솟아나와 내 발로 물을 끼게 하여 그들의 강을 더럽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집트의 왕 파로가 젊은 사자 같고 바다의 고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연물, 짐승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사자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죠. 그리고 고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쁜 뜻이죠. 리비아단과 관련이 될때 고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유다지파의 사자, 적그리스도와 사탄 둘다 사자인데, 특히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이것은 사탄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강들에서 솟아나 내 발로 물을 흐리게 하여 그들 강을 더럽혔도다. 그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라죠. 나일강이라는 그 거대한 엄청난 강은 중앙아프리카, 저 케냐, 아니 이쪽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지중해까지 흘러가는 그 강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존립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파라오의 권세와 나일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물과 관련된 강과 파라오의 권세, 이것은 기품과 사탄의 관계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탄은 기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기 그 공중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요. 욥기 41장 32절,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쁨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강이나 바다, 호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공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 둘째 하늘에 있는 기쁨이 물이, 그것이 사탄이 거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을 흐리게 하여 그들 강을 더럽혔다. 이런 표현이 사탄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물이 함께 내 그물을 내 위에 펼치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래야 내가 너를 육지에 남겨두고 또 내가 너를 들판에 던져서 하늘의 새들로 네 위에 머물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온 땅의 짐승들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내가 내 살을 산들이에 두며 네 무더기로 골짜기를 채우리라. 내가 또한 내가 헤엄치는 땅에 내 피로 물을 대어 산들에까지 미치게 하리니 그 강들이 너로 가득 차게 되리라. 이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지금도 현재 하늘에 있다가 나중에 땅으로 그 쫓겨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사탄이 리비아단인데, 리비아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시편 74편 14절에 특별한 말씀이죠.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리비아단의 머리들이
머리가 아니라 머리들이고, 그것이 산산조각난다. 심판을 받는다. 그때 그 리비아단, 즉 사탄이 그 음식으로 누구한테 주어진다고 했죠?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다시피 광야에 쫓겨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1260일 동안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 유대인들에게 환란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양식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그 만나를 주님께서 그 당시에 주셨던 것 같이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 같은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심판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특별한 언급이 여기 또 나온다 이게요.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 말씀이 찔러서 가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면은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뭐 식인종이 사람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고기를 뭐 해체하듯이 그래 한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범상한 인간에게 그렇게 적용된다기보다는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받을 때그 악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사탄이나 또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들이 심판받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 심판을 이렇게 찔러 가른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여기서 누군가가 이게 잘리고 이거 토막이 나서 꼭그 음식이 된다는 뜻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마겟돈 심판은 사탄이 이 땅으로 추락하고 나서 한참 뒤에 있지만 적어도 3년 반이 지나야지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만 그 전에 일단 사탄은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자체가 누군가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그래서 많은 백성의 무리 함께 내 그물을 내게 펼치리니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많은 백성들, 인간들, 사람들의 눈앞에 사탄이 하나의 그 짐승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의 사례로 적용할 수 없고 사탄이 인간의 눈앞에 사탄으로 옛뱀인 사탄이 용으로 등장했던 적은 없었죠. 그런 장관이 이제 어디서 펼쳐지는가? 요한계시록 그 19장, 20장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패망할 때 사탄도 같이 패망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 몰골을 드러내는 것이 나오죠.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2절, 3절에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사탄이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거의 잃어버린 채로 갇힌다는 얘기예요.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힌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도 사탄이 이제 권세가 축소되고 낮아지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떨어진 것이 많죠. 육지로 떨어졌고 이제 먹히기까지 하는 것이요. 4절 그리하여 내가 너를 육지에 남겨두고 너를 들판에 던져 하늘의 새들로 머물게 하고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네 살을 산들 위에 두고 무더기로 골짜기를 채우리라.
자, 이걸 정확하게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될까? 아까 시편에서 봤던 그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낸다. 그 부분에 1차적으로 되겠지만은 거기선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준다는 부분까지는 얘기했지만 뭐 이런 들판에 던져서 새들이 먹고 땅의 짐승들이 먹고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있었는가 말이에요.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을 어떤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탄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면서 또 파라오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파라오라는 이 지칭은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연장선상에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 즉그 짐승의 표 666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하나로 결합된 그의 추종자들, 백성들,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싸우는 자들, 그의 군대, 이런 자들이 여기서 사탄과 동일체로 하나님께 동일 인격처럼 언급이 된것 같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계시록 19장 자체가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자체가 될 것이요. 그렇게 보면 뭐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군대는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에 의해서 철저히 그 먹히고 그들의 그 독수리들과 그 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죠.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새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의 애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더라 하니라. 이런 짐승들이 고기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과 일치시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내가 또한 내가 헤엄치는 땅에 네 피로 물을 대어 산들에까지 미치게 하리니 그 강들이 너로 가득 차게 되리라. 내가 헤엄치는 땅. 그 사탄은 원래 물에 거하는 양서류, 파충류, 어류 이런 존재들과 가까운 상징적으로 가깝죠. 그리고 여기서는 나일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출국하기 전에 그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대환란 때 보면 두 선지자, 즉두 증인, 그들이 나타나서 모세의 이적과 엘리야의 이적을 행사할 때그 물들이 피로 변하는 사건도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피로 변하고 이런 이적들이 단순히 이적이냐 아니면 사탄의 심판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사탄이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과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것 이런 현상하고 상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요. 7절에 보면 7절에서부터 내가 너를 내쫓을 때는 하늘을 가리어 그곳에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구름으로 해를 가리니, 구름으로 해를 가리니,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고 내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민족들 앞에서 내 멸망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 안으로 가져올 때, 나는 또한 많은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많은 백성을 너를 보고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 그들의 왕들이 너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또 그들은 내가 쓰러지는 날에 각자가 자기 생명을 인하여 매 순간마다 떨 것이라. 그 7절에서 내가 너를 내쫓을 때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사탄을 물론 내쫓는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 이미 쫓겨났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로 쫓겨났다 하는 그러한 개념은 없이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쫓겨났다. 이렇게 과거 사건으로서만 사탄의 타락을 대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추락 또는 그 사탄의 타락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애초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었죠. 즉 사탄이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물심판 그것을 거쳐서 결국에는 지금 기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죠. 아직은 하늘에 있죠. 하늘 나라에서는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머물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상, 즉그이 지구에도 그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사탄이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는 아담이 그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양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그걸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탄은 그의 지배력을 둘째 하늘까지 미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조만간에 상실하게 된다. 언제? 그것은 계시록 12장에 확실하게 어떤 그림, 이렇게 연대기와 그림처럼 묘사를 하고 있듯이 전쟁이 있고 미카엘과 그의 군대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무찔러서 쫓아내더라. 땅으로까지, 지면으로까지 쫓아내는 것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장면, 즉, 제가 지목해서 말하자면은 계시록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장, 계시록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문자적인 토성, 목성, 금성 뭐 이런 별들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무슨 먼그 외계에 있는 그런 행성이나 뭐 태양 같은 별들을 이렇게 던진다는 얘기요? 땅에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이게 그래서 별이라고 말씀된 것은 이게 천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문자적인 별이 그게 아니죠. 물론 비슷한 어떤 뭐 별들이 흔들리고 이런 현상을 여기서 같이 언급했을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천사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대환란 중에 있을 사건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 전쟁을 그 묘사를 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사건은 대환란 때 있을 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환란을 그 다니엘의 70째 주그 환란을 우리가 전 3년 후 3년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 구분을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의미 없이 절반으로 쪼갠 것이에요? 아니죠. 뭔가 중요한 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태도를 바꾼다. 실체가 달라진다는 게요. 그래서는 그 죄의 사람으로 역사했던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의 아들로 바뀐다는 얘기요. 멸망의 아들은 아폴론 또는 아바돈 그 자가 이게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멸망의 아들인 것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데 사탄이 이제 포지션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요. 사탄 자체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죄의 사람이 이제 완전한 멸망의 아들로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쫓겨나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의 아들로 등장하는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맞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를 막는 자가 있으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막는 자가 있대요. 뭔가를 막고 있다. 그래서 막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3년 반 동안 역사할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멸망의 아들, 그 자의 등장을 뭔가가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삼위일체, 즉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 이 삼각 체제가 이게 갖춰지기 위해서는 7년 중에서도 후 3년 반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그 변화되는 시점, 중간에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사탄이 저기 타락이 아니라 전쟁을 벌여서 쫓겨나고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있게 된다. 그렇게 이해할 때, 이게 누가 왜 쫓겨나는 것인가? 우리가 에스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을 쫓아낼 때, 천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늘을 가리고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해를 가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사탄이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쫓겨날 때 그냥 조용히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소위 말해서 우주전쟁, 스타워즈를 거쳐서 그가 쫓겨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라고 생각하고 좀 착각하는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뭘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성경을 세심하게 나눠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환란 중반에 있을 일을 초반으로 착각하고 또뭐 환란 끝에 있을 일을 환란 초반으로 착각하고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네, 이런 현상이 진짜 일어나기 때문에. 8절에, 하늘이 모든 밝은 빛들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고, 네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 말한다. 네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그 이집트의 마지막, 그 아홉 번째,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이는 것이고, 그 전에 그 흑암이 임하는 것이었죠. 꽤 많은 그 어떤 사설 예언자들이 그렇게 뭐 교회가 휴거될 때 혹은 그 전이나 이때 뭐 3일간의 흑암인가 어쩌고 뭐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환란 한참 있을 때 7년에 한참 지나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했다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가 일어날 때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는 자라. 이 둘이 이왕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좀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 에스겔 좀 전에 봤던 본문이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냐 계시록 12장에 그 사탄이 7년 중간에 내려오는 그 장면을 말씀한 것이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7절에서 내가 너를 내쫓을 때 뭐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어디로 내쫓는다는 것이냐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냐 뭐 땅에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쫓겨나는 그걸 말하는 것이냐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현상, 하늘의 별들이 가려지고, 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이것은 명백히 환란 끝에도 있을 현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환란 끝일 수도 있다는 얘기요. 아닌 게 아니라, 계시록 6장, 12절, 13절, 그러한 장면에서 보면,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빛처럼 되고 이런 현상이 있죠. 요에서에도 있다시피. 자, 이 현상은 7년의 진짜 끝에 있을 현상이고. 그래서 이게 좀 장면이 서로 좀 섞여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일은 아니고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있을 일도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네, 그 점은 확실합니다. 9절,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내 멸망을 내가 알지 못한 나라들아 너 가져온다. 민족들 가운데서 내 멸망을 네가 알지 못한 나라들아 너 가져온다. 나는 많은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네가 알지 못한 나라들아 너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을 그가 똑같이 동일하게 정복하고 지배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는 이 지상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한정된 권세만을 행사하고 3년 반 동안 절대 독재를 하다가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압제를 싫어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속으로 싫어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 우리를 그 신생의 질서, 우리를 그 밝은 세상으로 인도해주는 존재, 그렇게 여전히 믿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멸망, 그가 예수님께 멸망당하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괴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비견할 수 있습니까? 그 독재자들은 항상 애증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이 미움을 받는 독재자는 별로 없습니다. 뭐, 조금은 있겠죠. 근데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 그 광적인 추종자들이 있었었고, 과거에. 지금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광적으로 싫어하고. 자, 극과 극으로 갈라지죠. 하여튼간에 100% 증오만 받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화려하고 거창하게 빛의 천사처럼 등장해서 계시록 6장에 힘을 타고 근사하게 나오죠. 면류관 쓰고. 자, 그런 자기 때문에 그가 멸망할 때도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얘기예요. 상실감에 빠뜨릴 것이다. 10절, 참으로 내가 많은 백성은 너를 보고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 그들의 왕들이 너로 인한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또 그들은 내가 쓰러지는 날에 각자가 자기 생명을 인해 내 손에 맞을 것이다. 너를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예, 왜 놀라는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른다. 적그리스도가 일상적인 뭐 평범한 방법으로 죽거나 멸망되고 그러지 않죠. 계시록 19장을 다시 보면 그가 멸망하는 것은 보통 사람같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붙잡아서 산채로 불못에다 던지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광경이 나오죠. 유황으로 불타오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는 날에 각자가 자기 생명을 인해 매 순간마다 떨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가 망했으면 이제 그의 추종자들, 그의 백성들, 그를 따랐던 자들도 표를 받고 했던 자들도 다 같이 운명을 해야겠죠.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즉심에 넘겨서 심판해 버리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석을 여실 것이요. 어떤 심판석인가?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그 심판석을 열어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쭉그 끝에까지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 염소는 유대인을 적대시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 그 자들을 염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남아있는 인류들 가운데서, 인간들 가운데서 그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은, 염소의 편은 천년왕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지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은 유대인에게 대해서 좋게 대우했던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그러한 이방인들은 축복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처럼 우리 이 시대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실족하고 설령 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손 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렇죠. 가죠. 왜냐면 구원의 보장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대환란 때에는 그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보장이 없고, 또 그때로 가면은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믿었다가 또 배교하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변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심판석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11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바벨론 왕이 칼이 내게 임하니라. 막강한 자들의 칼로 내가 내 무리를 쓰러지게 하고 민족들이 무서운 자들로 그들 모두를 쓰러지게 하리라. 그들은 이집트의 허세를 망가뜨리며 그곳의 그 모든 무리를 멸망시키리라. 내가 또한 그곳의 모든 짐승들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 다시는 그것들을 흐리게 하지 못하며 짐승의 굽도 그것들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의 물을 깊게 하고 그들의 강들로 기름처럼 흐르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나라에 풍요했던 것이 궁핍하게 될 때, 곧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칠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것은 그들이 그녀에게 애도할 애가라. 민족들의 딸들이 그녀를 위해 애도할 것이요 그들이 그녀 즉 이집트와 그녀의 모든 무리를 위하여 애도하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제 11절에서부터는 단락이 달라지면서 진짜 이집트의 지상 왕국인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황폐하게 했던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1차 적용되고 역사가 또한 반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말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환란 때 있을 사건을 환란 중후반부 그때쯤에 있을 그런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황폐해지고 이집트가 낮은 왕국이 되죠. 나중에 천년왕국대가 되면 파괴가 극심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그들이 물을 깊게 하고 그들의 강들로 기름처럼 흐르게 한다. 이렇게 원래 그 이집트의 강은 건기와 우기의 그 시즌에 따라서 이게 강 수량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지금은 그 아스완댐이라는 세계 최대의 그런 댐이 거기 상류에, 나일강의 상류에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자, 환란 때 가면 이제 엄청난 가뭄이 임하기 때문에 그 나일강도 말라버릴 것이요. 유프라테스 강도 마르겠지만 나일강도 마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을 다시 깊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나일강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열두째 해 그달의 15일에도 주의 말씀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집트의 무리를 위해 통곡하고 그들 그즉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 더불어 땅의 아래 부분들에 던지라. 너는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느냐?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누울지니라. 그들은 칼로 살해당한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그녀는 칼에 넘겨졌으니 그녀와 그녀의 모든 무리를 끌어당길지니라. 막강한 자들 사이에서 강한 자들이 그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 한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 그들은 내려와서 칼로 살해낸 채로 할례받지 않고 누워있도다. 아수르와 그녀의 모든 무리가 거기 있으며 그의 무덤들이 그의 주위에 있으니 그들 모두가 칼에 살해되어 쓰러진 자들이라. 그의 무덤들이 구렁의 옆면에 사이잡았고 그녀의 무리는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으며 그들 모두는 칼에 살해되어 쓰러졌으니 그들은 산자들의 땅에서 공포를 일으켰던 자들이라. 계속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끊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지하세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어요. 18절에서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땅의 아랫부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세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나왔어요. 지하세계. 땅의 아랫부분들.
그것을 soul이라고 하든지 음부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적인 그 지칭은 지하 세계이면서 음부라고 볼 수가 있는 장소. 그리고 거기서 특정 어떤 지역 구역을 구별해서 말할 때는 지옥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감옥이라는 부분도 있고, 구렁, 끝없이 그런 구렁도 있고, 그리고 낙원,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 그런 차별해서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음부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옥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언급입니다. 19절, 넌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넘겨줬냐?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누울지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했을 적에, 할례가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선민의 표식이 할례였었죠. 할례라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약적인 구원, 즉 거듭남의 하나의 예표적인 것으로 쓰셨던 것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거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토큰, 표적이었었지 그 자체가 거듭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으로 말할 때 할례 받았다, 할례 받은 자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통용될 수가 있는 말인 것이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런 아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자들인 것이요. 20절, 그들은 칼로 살해된 자들 가운데 쓰러지고, 어떤 엄청난 전쟁을 거쳐서, 아마겟돈 같은 전쟁에 거쳐서 수많은 군대가 지옥에 한꺼번에 내려갔으면 이런 장면이 연출되겠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군대가 2억 명이 살해돼서 이게 한 번에 지옥을 내려간다 하면 엄청난 장관이겠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아수르와 그의 무리가 거기 있다 이게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편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그 민족은 시리아와도 관련이 되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세력의 기반이 아시리아죠. 이게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끌고 오는 그의 세력, 그의 군대를 표현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23절, 산자들의 땅에서 공포를 일으켰던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흉포하고 잔인하고, 세계의 다수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정복했던 자들이 많이 있죠. 몽고족이 있고, 또 흉포함으로 명성을 떨쳤던 바이킹족이 있고, 그리고 뭐 사라센 제국이라든지 뭐 오스만 터키라든지 뭐 많이 있지만은, 제일 악명을 떨쳤던 고대의 그런 흉포한 족속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산자들 땅에서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을 두려워하고 떨었으니까. 이게 그 재판이 그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이요. 산자들 땅에서 그들은 공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멸망당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그녀의 무덤 주위에 엘람과 모든 무리가 있다. 그들, 이 엘람이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나 저그 근처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자들도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가담해서 싸우다가 멸망당해서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것이요. 아수르도 그렇고, 아수르, 즉 이라크 쪽도 그렇고, 엘람, 이란 쪽도 그렇고, 다이 모슬렘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언젠간 공격할 자들인 것이요. 그것이 대화량 끝이 될 것이고, 그 모슬렘들이 한 번에 살육당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25절, 그들은 그녀의 모든 무리와 더불어 살해된 자들 가운데 그녀에게 한 친상을 말을 하였으며, 그녀의 무덤들은 그녀의 주위에 있고, 그들 모두는 할례받지 않았으며 칼에 살해된 자들이라. 그들의 공포가 산자들의 땅에 일어났지만 그들은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수치를 짊어졌으며 그는 살해된 자들 가운데 놓였도다. 침상을 마련했으며,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죽음이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기력하게, 순종적으로 누워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무기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처럼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한 것이요.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 악인들, 엄청난 악인들, 뭐, 이 지상에서 흉포하고 잔인무도함을 떨쳤던 그 자들도 거기서는 고통당하는 약한 짐승에 불과한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침상을 말했다는 게요. 그리고 그녀의 무덤들은 그의 주위에 있고, 이 무덤을 지하세계와 연관시켜서 앞에서도 그렇고, 이 무덤과 무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덤이 그 무슨 지하세계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인가? 무덤. 무덤은 죽은 시체를 묻는 곳이 무덤이죠. 예, 무덤과 저는 그 지하세계, 지옥의 유사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무덤을 얘기할 때는 비유적으로 지하세계에 있는 그 죄인들의 비참함을 말씀할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무덤이 지옥에 있어서 그 지옥에 혼들이 몸과 함께 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또는 뭐 지옥이 단순히 무덤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자들의 멸망한 자들의 총체적인 운명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덤이 나온 것이에요. 무덤에 시체가 있고 지옥에는 혼들이 그 썩은 뇌를 풍기면서 벌레들 같은 형상이 되어서 있죠. 그래서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썩어진 그 시체들, 물론 지금 이현 시대에는 뭐 의인이 죽든 악인이 죽든 거듭난 사람이 죽든 뭐 세상 악인이 죽든 간에 무덤에서 그 냄새 풍기고 썩고 하는 것은 똑같이 되지만은, 우리가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볼때그 심판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요. 지하세계에 있는 그 자들의 그 몰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 거기에 메섹과 투발과 그녀의 모든 무리가 있고, 그녀의 무덤들은 그의 주위에 있으며, 그들은 산자들이 당해 그들의 공포를 일으켰지만, 그들 모두는 할례받지 아니하고 칼에 살이 되었도다. 그들은 살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엎드러진 용사들, 즉 그들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간 자들과는 함께 눕지 아니할 것이며, 것이니 그들은 칼을 자기들이 머리 밑에 두었으나, 그들이 산자들의 땅에서는 용사들의 공포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악들은 그들의 뼈 위에 있으리라. 참으로 너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부서질 것이요 칼에 살해된 자들도 그들과 더불어 누우리라. 여기서 구별된 또 별개의 무리들이 있더라 아니게요. 메섹과 투발, 그녀의 모든 무리. 메섹은 모스크바, 투발은 토벌스크, 러시아를 또는 뭐 중앙아시아, 카프가스, 러시아 이런 지역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뒤에 38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가 마곡의 최고 통치자, 그가 일으키는 전쟁,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이 이곡 메섹과 투발의 통치자가 일으키는 전쟁이고, 거기에 세계 열강 여러 나라들이 가세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어떤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고 또 다른 전쟁입니다. 그 전에 있어야 아마 그런 전쟁인 것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전쟁에 먼저 패해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환란이 시작하고 한참 뒤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일어나고, 거기서 죽은 자들은 이 자들, 메섹과 투발에서 죽은 자들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여기 무리가 다른 것이요. 그녀의 무덤들은 그의 주위에 있으며, 공포를 일으켰지만 그들은 할례받지 아니하고 칼에 살해되었도다.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든 다 있죠. 군대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어디든 있습니다. 근데 환란 때, 대환란 때 가게 되면은,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거나 뭐 쫓겨 다니거나 뭐
목베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분리가 되죠. 자동 성별이 되어 있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으로 서로 하나로 단결되어 있죠. 그래서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아래 하나로 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은 또 별개의 무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이들이 100%라는 얘기요. 이 악한 자들의 군대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100%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 안에 가운데서 엎드려진 용사들. 그들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눕지 않을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한테 엎드려진 용사들이죠. 용사들이라고 했을 때, 용사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그때에는 용사들이 나타납니다. 용사들, 다른 말로 했을 때는 거인들, 자이언트가 되는데, 창세기 6장 4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용사들, 용사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자, 이 용사들이 그 뒤에 또 어떤 데서 등장하는가? 시편 80, 2편 1절.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있다.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예, 원래 천사들을 용사들이라도 부르고 신들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도 용사들의 일종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6절에도 용사들의 아들들 중에 누가 주와 같이 될수 있으리까? 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니요, 마지막은 아니고, 3장 11절.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자, 여기서 용사들은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 좋은 뜻으로 말씀한 것이죠. 하늘의 군대를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도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 마이티맨, 마이티맨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서로 구별되는 어떤 무리들을 말씀하는 것 같다는 얘기요. 왕들은 왕들이고 최고 대장들, 예. 최고 대장들은 우리가 뭐 누군지 알죠? 장군, 뭐 군사 총지휘관들, 이런 자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 용사들이라는 것은 여기자 그 헤라클레스 같은 자들, 반신 반인, 이거를 뭐 반신 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거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화적으로 말하면 데미가스다. 인간이고 신이 절반쯤 들어있다. 자,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싸우다가 멸망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요. 예, 그래서 이 용사들과 메세카 투갈의 무리는 좀 다르다는 얘기요. 메세카 투갈의 무리들은 러시아와 에티오피아와 터키와 이런 나라들의 군대고, 이 용사들은 다른 자들이다. 28절, 참으로 너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부서질 것이고 칼로 사였던 자들과 더불어 누우리라. 29절, 거기에 에돔과 그녀의 왕들과 모든 고관들이 있으니 그들이 힘과 더불어 칼에 사였던 자들 곁에 누워있도다. 그들은 할례받지 아니하고 구렁에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누우리라. 거기에는 살해당한 자들과 더불어 내려간 북쪽의 고관들 모두와 모든 시돈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공포와 더불어 그들의 힘을 부끄럽게 여기는도다. 또한 그들은 할례받지 아니하고 땅에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눕고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수치를 짊어지는도다. 에돔이 나왔습니다. 에돔이라는 이곳은 그 로마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북다라고 할때 에돔은 붉은 그 뜻이죠. 에돔 에서가 타락 에서가 자기 장자권 상실한 거는 붉은 팥죽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 그녀의 왕들과 고관들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에돔으로 상징된 로마를 말씀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에돔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요르단이라는 요르단 왕국이죠. 그 나라는 그 베두인족이 세운 나라인데, 아랍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고, 모슬렘 국가이고, 이스라엘과 2차 중동 전쟁을 했었던 나라이며,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자들도 가담했다가 크게 병을 치르게 될 것이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살해된 자들을 여기 언급을 했고, 30절 거기에 살해당한 자들과 더불어 내려왔으며, 북쪽의 고관들, 여기 북쪽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이 될 수가 있죠. 시리아라든가 터키라든가 뭐 이라크라든지 그런 것이 북쪽인 것이요. 그리고 시돈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아니하고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눕는다. 전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기요.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그들이 수치를 짊어지는도다. 자, 우리의 수치를 누가 짊어졌죠? 예수님이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 수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지고 거기에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험해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단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수치를 가려주는 보혈을 통해서 이제 죄들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수치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겠죠. 31절,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들이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더불어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더라. 내가 산자들 중에서 나의 공포를 일으켰으므로 그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눕게 되리니 곧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 파라오는 여기서 문자적인 파라오라기보다는 세상 왕인 그 사탄. 그 사탄을 여기서 파라오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환란 끝에 던져지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사실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것도 지옥의 한 장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이 지옥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여기 들어간 존재는 지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게 끝없이 깊은 구렁에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를 따랐던 자들이 또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섬기고 했던 자들이 비참하게 멸망해서 지옥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만 망한 줄 알았더니 사탄이 자기를 따랐던 수억만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위로를 받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위로, 어떤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적인 그런 좋은 위로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고, 즉 남이 잘안 되는 것을 보고 기분 좋다 하는 그런 식의 위로인 것이요. 나만 망하지 않아서 참 좋다. 같이 망했으니까는 피장파장이다. 뭐 이런 식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요. 사탄이 그런 그 느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32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공포를 일으켰으므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공포를 일으켰다. 사탄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저 그리스도가 사탄이 그렇게 독백을 하는데, 그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눕게 되니 곧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들이라. 여기서 내가 산자들 땅에서 나의 공포를 일으켰으므로라는 것은 이게 사탄이 1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인칭이시죠.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파라오와 그의 무리는 3인칭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옥을 무덤이나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거는 그 지옥의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문자적으로 지옥이 무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당연하죠. 자, 무덤을 어떻게 불탄다고 말할 수가 없죠. 무덤은 무덤이고 불타고 벌레가 있고 물론 지옥에도 무덤에도 벌레는 있습니다만, 자, 그 지옥 불이라든지 유황 불못이라든지 이런 식의 의미가 무덤에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표현을 무덤이라는 표현을 지옥과 연관시켜서 쓰기는 할지라도 그두 가지 의미는 엄연히 서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교나 또 지옥을 부정하고 약화시키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각종 이단 교리들에 우리가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인 지옥에 대해서 확고하게 각 구절들을 가지고 정립해 놓은 상태에서 또 지옥이 어떤 연유로 해서 존재하고 그 지옥의 환자들이 최종 운명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즉, 무엇은 그것은 물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자, 그것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지옥에 대해서 다른 말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안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난 뭔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무슨 성경 가르침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목사, 어떤 성경 교사, 어떤 뭐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누군가가 어떤 강사가 나타나서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말하다가 지옥에 대해서 부정한다든지 지옥을 약화시킨다든지 뭐 혼의 수명 혹은 혼이 지옥에 갔다가 나중에 소멸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다 가르침은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은 이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 1차적이고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은 그 후순위인 것입니다. 구원도 안 받고 진리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진리 지식에 하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부정하고 지옥을 이상하게 꼬아서 가르치고 믿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진리에도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해서 에스겔 32장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